안녕하세요. 1장 10뿔뿔 시작하기, 예,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뿔뿔이 뭔지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가 앞서 얘기한 것처럼 1장에서부터 이제 마지막 15장까지 우리 계속해서 10뿔뿔 컴퓨터 언어를 배우는데 우리 실습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죠? 컴퓨터 언어는 예, 반드시 실습을 해야지 손으로 내가 직접 컴퓨터 프로그램을 다 입력하고 실행 결과를 보는 이러한 과정이 컴퓨터 언어를 습득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실습을 할 것인가, 그 실습 환경 갖추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실습 환경을 갖추는 것을 우리 지금 비주얼 10뿔뿔 2010 익스프레스 에디션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할 거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작업,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실습을 할 것인지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10뿔뿔이란 무엇이냐? 우리 앞에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해 봤었어요. 10뿔뿔은 객체지향 언어라고 그랬죠.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목표로 만들어진 언어가 바로 10뿔뿔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문제가 주어지면 그 문제를 10뿔뿔이라는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바로 객체지향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객체지향이 무엇인가 차근차근 내용을 배울 텐데 앞에 그 강의 소개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장에서 7장부터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위해서 10뿔뿔의 기본 문법을 배우고요. 그리고 8장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램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장부터 7장은 아마 여러분이 다른 컴퓨터 언어를 하신 분들은 손쉽게 빨리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0뿔뿔로 이제 우리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작업할 건데요. 이때 우리가 이제 주로 나오는 용어들이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래밍을 해서 프로그램을 완성합니다 라는 작업, 바로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컴퓨터 언어로, 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언어는 10뿔뿔이죠. 컴퓨터 언어는 여러 개가 있어요. 10뿔뿔만 있는 거 아니죠. C언어, 10뿔뿔, 자바, 컴퓨터 언어는 다양합니다. 근데 각각의 컴퓨터 언어는 다 목적이 달라요. 10뿔뿔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목적으로 하고, 물론 자바도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목적으로 합니다. C언어 같은 경우는 네, 구조적 프로그래밍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컴퓨터 언어를 이용하는가가 매우 중요해요. 바로 이 컴퓨터 언어는 우리가 완성하려고 하는 프로그램, 이 완성하려고 하는 이 결과물을 만들기 위한 재료가 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내가 어떠한 재료를 가지고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중간 과정이 달라지겠죠? 예, 프로그래밍은 바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보면은 컴퓨터 언어는 C언어, C++, 자바, 베이직 등등등 있습니다. 그런데 우린 그 중에서도 C++을 이제 공부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할 것은 C++은 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을 목표로 만들어진 언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컴퓨터 언어로 우리가 완성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예, 프로그램이죠. 컴퓨터 언어로 우리가 직접 작성한 하나의 완성품, 프로그램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프로그래밍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주어진 문제에 대한 정확한 분석.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왜 사람마다 문제가 주어지면 그 푸는 방식이 다르잖아요. 아주 깔끔하게 푸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돌아서 푸는 사람도 있죠. 예, 보통 사람이 자기가 생각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그 방식으로 합니다. 근데 주로 단순하고 명쾌한 사람들이 프로그램 코드가 깔끔하고 좀 복잡 미묘한 사람들의 프로그램 코드가 예, 정말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분석은 간단한 것들은 자꾸 컴퓨터 언어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익혀야 돼요. 익히다 보면은 간단한 문제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우리가 살면서도 그렇죠.
한번 어떠한 문제를 부딪혀 보면은 다음에 그 문제를 또 부딪혔을 때 좀 더 스마트하게 풀어나갈 수 있는 그런 그 경력이 생기잖아요. 컴퓨터 언어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분석을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돼요. 네, 이 분석과 설계에서 바로 객체지향 방식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은 이제 작성을 할 때 한 번 작성하고 끝나느냐 그건 아니고요. 한 번 작성한 다음에 에러가 있으면 에러를 수정하고 제대로 됐는가 한 번 더 테스트하고 이런 작업을 이루어져요. 그래서 직접 프로그램 코드를 입력하는 것을 프로그램 코딩 작업, 잘못된 거 고쳐줘야겠죠? 예, 수정 작업, 제대로 돌아가는지 확인해야겠죠? 테스트, 이러한 과정을 우리가 모두 통틀어서 프로그래밍한다라는 그 프로그래밍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C++을 우리가 이제 직접 실습을 해야겠습니다. 네, 실습. 우리는 반드시 실습할 거예요. 우리 교재에 있는 각각의 예제도 다 입력해 볼 것이고 연습 문제도 다 직접 풀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습을 하려면은요, 예, 여기 강조되어 있죠. 직접 프로그램을 컴퓨터에 입력하고 실행해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C++을 실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래서 먼저 필요한 것은 편집기. 편집기는 컴퓨터 언어를 입력할 수 있게끔 파일로 만들어주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편집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C++로 작성한 언어가 이제 컴퓨터에서 돌아가려면 기계어로 바뀌어야 돼요. 예, 기계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것을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계어로 바꿔놓은 것은 이제 우리 프로그래머가 우리가 직접 만들어놓은 이 프로그램 파일들 있죠. 파일이 이제 기계어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기계어로 바뀐 언어가 이제 직접 실행 파일이 되려면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어요. 즉 우리가 출력하려고 합니다. 그럼 우리 모니터에다 출력을 하겠죠. 그러면은 모니터에 출력하려면 이 모니터 장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모니터 장치와 관련된 내용을 컴퓨터 프로그램 할 때마다 매번 넣어야 한다. 불편하겠죠? 그래서 링커와 로더라고 하는 애가 이렇게 컴퓨터 프로그램이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부가적인 정보들을 다 한꺼번에 모아줍니다. 연결시켜주고 코드를 읽어와서 하나의 실행 파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실습을 하려면은 이러한 세 개의 프로그램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걸 각각 따로따로 사용해도 되고요. 이왕이면 하나에 다 들어가 있으면 좀 더 편하겠죠? 네, 통합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비주얼 C++, 우리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나온 비주얼 C++ 안에는 이 세 개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사용할 거예요. 그럼 이제 좀 컴퓨터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프로그램 이거 돈 주고 사야 하는 거 아닌가요? 당연하죠, 그렇죠? 소프트웨어는 돈 주고 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교육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소프트웨어를 배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C++ 2010, 요 익스프레스라고 붙어있는 에디션, 익스프레스 에디션은 웹에서 무료로 다운받고 그리고 등록 키를 우리가 받아서 제품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편리하죠? 그전에는 익스프레스 에디션이 없을 때에는 정말 이러한 원본을 구하기가 되게 힘들었었는데 요즘은 이렇게 다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네, 실습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서 인터넷만 되면 다운로드 받고 제품 등록하고 그 자리에서 실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없어서 저 실습 못했어요 이런 분들은 예 거짓말입니다. 반드시 2010 익스프레스 에디션 최신 버전이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실습하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 에디션 프로그램이 있어야겠죠? 네, 먼저 설치하기 위해서는 내려받기 작업을 해야겠어요. 어디서 내려받냐면 www.microsoft.com에 익스프레스 다운로드라고 하는 이 위치로 가게 되면은 바로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실행시켜놨어요. 여기에다가 제가 주소까지 입력해놨습니다. www.microsoft에 익스프레스 다운로드하고 엔터 치면은 이처럼 이렇게 화면이 나타날 거예요.
다운로드라고 나타나죠. 근데 여기 봤더니 비주얼 스튜디오 2010 익스프레스, SQL 서버 R2 익스프레스, 그리고 2008 익스프레스 있죠? 예, 2010 익스프레스가 우리 비주얼 C++의 최신 버전이니까 얘를 클릭해주세요. 클릭하게 되면은 비주얼 스튜디오로 나와 있는 시리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린 그 중에서도 뭘 사용할 거냐면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를 사용할 거예요. 얘를 딱 클릭하시면은 여기 이제 2010에 대한 언어를 선택하라고 나오죠? 네, 우린 대한민국이니까 코리아를 선택합니다. 그러면은 요 한글 버전으로 이제 다운로드를 시켜주는 거예요. 예, 제게 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9.0이 돼서 이렇게 밑에 나오네요. 여기서 이제 실행하거나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죠? 예, 여러분은 실행을 누르거나 아니면은 저장해가지고 그 내용을 실행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미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다 해놨어요. 그 과정은 아마 책에 단계별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여기서는 취소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그래서 다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2010 익스프레스 예,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제가 이제 실행을 시켜놨어요. 그럼 여러분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 등록을 해야 된다라고 했죠? 제품 등록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30일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 메뉴에 가면은요, 창이 된다. 도움말 메뉴에 가면은 제품 등록이란 메뉴가 있습니다. 이 제품 등록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은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그 홈페이지로 연결이 돼서 제품 등록할 수 있게끔, 회원 가입해서 로그인을 해야 돼요.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제품 번호를 줍니다. 그럼 그거를 넣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은 저처럼 이미 등록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요. 역시 이 과정도 책에 있으니까 순서대로 한번 다 쫓아가 보세요. 그러면은 이렇게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 버전이 이렇게 다 설치가 완료될 것입니다.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우리가 실습을 할 수가 있겠죠. 비주얼 C++ 2010 익스프레스 에디션을 이용해서 실습을 할 때는 먼저 우리가 프로그램을 작성할 거잖아요. 우리가 작성하는 단위는 파일이에요.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 거는. 그런데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실행 파일은 파일이 하나가 있으면 이 파일 하나가 실행 파일이 달랑 되는 거냐? 꼭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개의 파일이 다 묶여서 하나의 실행 파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린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프로젝트라고 표현합니다. 즉 여러 개의 파일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혼자 작성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여러 사람이 작업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프로그램 작업은 팀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서도 보면은 이번 프로젝트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바로 프로젝트 단위로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젝트에 바로 이렇게 여러 개의 파일을 집어넣고 실행 파일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요. 이제 작업 단위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요즘 왜 집에 들어갈 때 보면 도어락 시스템 있죠? 도어락 시스템이 이렇게 있어요. 도어락 시스템에 보면은 문을 열고 잠그게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요즘은 번호를 입력해가지고 그 번호가 맞으면 비밀번호가 맞으면 문을 열어주는 이런 시스템이 있죠. 이거는 요 도어락 원래 문을 열고 잠그고 하는 그 기능과 비밀번호가 맞는가 안 맞는가 이걸 확인하는 이러한 기능들이 있는 거죠. 예, 바로 문을 열고 닫는 이러한 하나의 프로젝트, 비밀번호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이러한 프로젝트, 두 개의 프로젝트가 만나서 이러한 도어 시스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같이 묶어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의 시스템으로.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솔루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이 요거는 이제 비주얼 C++ 버전을 얼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 기억으로는 2008, 2010 익스프레스 버전에 2010 버전, 2008 버전 다 대부분 작업 단위가 솔루션으로 만들어집니다.
솔루션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프로젝트가 생기고, 그 안에 우리 사용자가 직접 파일을 만드는 거예요. 네, 요거는 실습 과정을 통해서 직접 해당 폴더와 해당 파일을 직접 눈으로 우리가 템플릿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작업을 할 겁니다. 예, 이번 강의는 여기서 끝내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참, 비주얼 시프트 2010 익스프레스 에디션 모두 다 지금 설치하셔야 돼요. 그레이지 다음 강의를 들으실 때 직접 실습이 들어가거든요. 예, 같이 쫓아오실 수 있을 거예요. 반드시 설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